강지연 기자, 비켜라 운명아에서 박윤재 양남진 역과 진예솔 정진아 역을 달 냈다. 28일 방송된 1 비켜라 운명아에서는 박윤재 양남진 역과 진예솔 정진아 역을 달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얻다. 점일 비켜라 운명아 방송 캡처 1 비켜라 운명아 방송 캡처 정진아가 양 남진과 대화했다. 정진아는 양남진에게 채 시유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와 양남진을 훔 친 사람이 최수희 상무라는 걸 알고 있다 는 사실을 털어놨다. 그리고는 상무님 척 넘 이사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떠났다 고 말했다. 정진아의 말을 들은 양 남진은 그렇게 아들 곁에서 사라지길 바 라셨는데 다시 불러들인 이유가 뭘까? 혼 인신고까지 선뜻 해주신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말했다. 정진아는 최시우를 살리기 위해 양남진을 설득해달라는 부 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. 정진아는 나 상무님이 무슨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알지만 그 말 거역하지 못하겠다 고솔 직하게 말했다. 그리고는 우리 이사님 지금 한시가 급하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나랑 뱃속 아이도 죽는다 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. 양남진은 긴급 이사회 끝 라고 나면 바로 수술하겠다 삐뚤어진 자 식사랑도 사랑이긴 하다 하지만 시우를 병들게 한 것도 상무님이다 라고 말했다. 양남진의 말을 들은 정진아는 최시우를 떠난 것을 후회했다. 비켜라 운명아 는 매주 평일 저녁 8시 30분 1에서 방송된다. 추천기사 비켜라 운명아 김 해리 다 밝히고 내가 징계받겠다 수세에 몰려 비켜라 운명아 박윤 제 이것들 끝장 보고 감옥 간다 내가 폭발한 무제차 설득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내가 당신 아들인 게 끔찍해 악몽 꺼 비켜라 운명 아 강태성 왜 아픈 손가락 손자인지 알 것 같다 씁쓸한 웃음 비 켜라 운명아 김혜리 내 아들이 살려 면 그 여자가 필요해 끝까지 뻔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나도 아내 든 쥐잖아 낄낄대는 권역호 계속 보채 비켜라 운명아 서유림 당신 죄 물려받아 아들이 아픈 것 김혜리의 독설 비켜라 운명아 김 혜리 자신 향한 박윤재 서유림 의심해 분노 너 같은 애가 제일 싫어 비켜 나 운명아 김혜리 아들 강태성 위에 간 이식검사 감행 넌 내 전부야 비켜라 운명아 김혜리 강태성 응급실에 나타난 박윤재 서유림에게 분노 미란다 커도 즐겨 마신다는 논의 효능은 암종양 성장 억제 다이어트에 도움일 본 편의점 점주들 24시간 영업 못하겠다 집단